안녕하세요. 지리산 산야초학교 백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가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가피는 이렇게 잎이 5장으로 갈라집니다. 꼭 인삼잎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그래서 산에서 이렇게 잎을 5장을 만나면은 가끔 이제 이 오가피는 이렇게 나무가 길게 뻗어 나와 있으니까 오가피인 줄 아는데, 어떤 경우에는 잎이 이제 어린 오가피 나무는 잎만 이렇게 땅에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산삼인 줄 착각을 하고 굉장히 흥분되고 설레이기도 하는데요. 이제 오가피도 이런 야산이나 또 높은 고산까지 다양한 환경에서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제 집이 있는 집 뒷산인데요. 오가피가 지금 이제 새순이 막 돋아나서 장아찌 당근이 좋을 크기로 자랐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오가피를 나물로도 먹고 또 약용으로도 이용을 했습니다. 오가피는 맛은 맵고 쓰고 성질은 따뜻한 약초입니다. 오가피를 흔히 시베리안 진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는 예전에 그 구소련의 브레이크만 박사라는 분이 우리나라 인삼을 연구를 하다가 인삼이 없으니까 대타로 오가피를 연구를 시작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오가피에 잔뜩 들어있는 성분들을 분석하고 연구한 결과, 인삼에 들어있는 사포닌이 오가피에도 다량으로 들어있어서 오가피를 가지고 이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한 결과, 지구력, 집중력이 증가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가지고 오가피 추출물을 꾸준히 음용을 한 구소련의 올림픽 선수들이 우리나라 88 올림픽 때 출전하여 많은 금메달을 따고,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오가피가 전 세계적으로 집중해서 조명을 받기 시작을 했었는데요. 이제 우리 선조들도 오가피를 약용한 기록을 보면은, 뭐 동의보감이라든가 그런 데 있는 자료들을 보면은, 이제 오가피가 기운을 돋고 정수를 보충하고, 그래서 이제 또 힘줄이나 뼈가 튼튼해지는 그런 효능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려져서 약용을 했고요. 또 허리와 척추를 튼튼하게 해주고, 또 이제 오가피 열매는 남자의 어미증을 치료해주고, 여성의 음부 소양증을
치료해 주는 그런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서 약용으로 이용을 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남자 어미증이라는 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아직 그럴 나이가 되지 않았는데 발기가 안 되는 그런 정세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정력에 대해서도 아주 효과가 뛰어난 그런 약남으로 이제 약용을 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이제 또 노화 방지라든가 눈이 침침할 때또 숙취 해소 등에도 약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소련에서 브레크만 박사가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은 오가피에 이제 첫째로 면역 기능 증강 효과가 있고 또두 번째로는 호르몬계 기능 조절과 촉진 기능이 있고 또세 번째로는 물질 대사 기능 항진 효과가 있는 걸로 밝혀졌고 또네 번째로는 심혈관 질환이라든가 중추신경계 질환을 개선시키는 그런 효능도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신진대사 기능 조절이라든가 질병 저항력 증강, 정신 안정 증강, 또 깊은 수면, 또 식욕 정진, 강장 작용 등이 밝혀졌고요. 또 백혈구 감소를 개선하는 그런 효과도 있고, 또 고혈압이라든가 관상동맥 경화증을 개선해 주는 그런 효능들이 있는 걸로 연구 결과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선조들은 오가피를 가지고 부드러운 이런 새순일 때 나물로도 먹고요. 또뭐 김치나 장아찌를 담가 먹기도 하고 또 쌈을 싸 먹고 또 튀김이나 전도 부쳐 먹고 또 겉절이로 무쳐 먹기도 하고 또 열매를 가지고 이제 떡을 만들어 먹거나 또는 이런 부드러운 잎을 덮어서 말려서 이제 차로도 음용을 하고 또 오가피 뿌리를 캐서 삶은 물에 누룩과 고두밥을 섞어서 오가피주도 담가 먹고 또 열매를 가지고 이제 현대에 와서는 잼이나 주스로도 개발해서 음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다양하게 응용하여 이용할 수가 있는 식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가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